안녕하세요. 서로의 채널의 K입니다. 드디어 5개월 동안 업로드한 궁수의 전설 시리즈가 끝이 났네요. 18편 모두 제가 좋아하는 BGM으로 한땀한땀 영상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시리즈는 초반에 개발일지 형식으로 진행 정도를 대강 기록하려고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초반 영상들은 조금 따라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따라 만드시는 분들이 한 분씩 생겨서 중간에 영상 스타일을 조금 바꿨어요. 미흡한 부분이 많았을 텐데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든 게임은 아래 주소에서 플레이할 수 있으니 영상을 보고 어떤 게 변경되었는지 확인 후에 해보시면 더 쉬울 거예요. 후기 영상이 좀 늦어진 거는 연말이다 뭐다 회사일도 있었고 게임의 예외 처리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예요. 처음 영상부터 보스 만드는 영상까지 할 일이 100이라고 하면 그 이후인 예외 처리가 한 75? 또 버그나 사이드 이펙트 수정하는데 한 75 정도 된 것 같아요. 혼자 할 때야 대충 넘어갔던 것들이 다른 사람이 플레이한다고 생각하니까 자잘한 것들이 전부 고쳐야 하는 이슈들이더라고요. 각설하고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봅시다. 궁수의 전설 만들기 시리즈의 에필로그 영상 만든 게임 플레이하기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시작 화면이 없으면 허전할 것 같아서 그림 대충 하나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을 컴퓨터에서 마우스로 하려고 하니까 조작이 어려워서 키보드로 컨트롤할 수 있게 추가를 했어요. 방향키로 무빙과 스킬 선택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룰렛과 레벨업에서 나오는 스킬들은 스킬 구현하기 편에서 만들었던 스킬 5가지에다가 이런 단순 수치 변경하면 되는 것들이랑 조건문만 살짝 추가하면 되는 스킬 11가지를 추가 구현해서 총 16개의 스킬셋이 됐어요. 총 스테이지도 20에서 30스테이지로 늘려주면서 개발 영상에서는 없었던 몬스터들도 한 두 종류 늘렸고 원거리 공격하기 영상에서 가만히 있었던 아이들도 FSM을 추가해서 이제 무빙 샷을 치도록 해줬습니다. 중간 몬스터는 일반 몬스터 중에서 세 종을 골라서 구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데미지를 입으면 분열하는 두더지, 두 번째는 전방 회오리 공격하는 펭귄, 세 번째는 숨어서 무병하는 꽃 몬스터까지 궁수의 전설 2챕터에서 만날 수 있었던 중간 보스를 참고해서 조금 수정해줬어요. 그리고 각 보스들의 체력에 따라 1페이지, 2페이지를 구분했고 막보스는 3페이지까지 추가하면서 행동 패턴을 살짝 다양화시켜줬습니다. 난이도 조절은 몹의 체력으로 했는데 이전 이 영상에서 나왔었던 플레이어 감정 곡선을 토대로 사인 0.5x 플러스 5x 플러스 5 곱하기 20 전체적으로 대충 이렇게 변경했어요. 제가 만든 모든 스테이지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어렵게 수정 안했어요. 게임 센스 있으신 분들은 몇 판 안해도 바로 클리어하실 수 있을 테니까 한 번씩 플레이해보세요. 그리고 이번 시리즈를 구현하고 itch.io에 업로드까지 하면서 개인적으로 유익했던 점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C# 문법을 조금씩 쓰면서 코딩을 좀 편하게 하게 됐어요. 제 코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무식하게 C 언어 스타일을 많이 썼어요. 근데 C# 문법을 좀 알고 나니까 코딩이 엄청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좀 게으른데 영상을 올리려면 먼저 구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채찍질 해서 진도를 빼고 나태함에서 벗어나는데 공기부여가 좀 많이 됐어요. 후기 영상을 만들기 전에 앞에 영상들을 쭉 다시 봤는데 편집 실수, 코딩 실수도 많았고 오글거림, 틀렸던 것들도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서 이번 시리즈를 보면서 불편했던 거나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이나 뭐 재밌었던 영상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의견들 반영해서 다음 시리즈는 좀 더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리즈에서 또 봅시다.